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남이 참 좋은 걸 가졌는데, 나도 가져봤으면 하는 거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안 할 수 있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성경책이라는 것이 열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무엇으로 꽉 차 있습니까? 명령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뭐라고 해야, 뭐라고 불러야 옳습니까? 신의 명령이래야 됩니다. 근데 성경책의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약, 신약. 미국말로 하면 구약은 Old Testament, 신약은 New Testament. Testament란 말이 뭐냐면 약속이란 말이에요. 구약, 신약, 그 약자가 무슨 약자예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니, 열어보면 명령으로 꽉 찼는데 왜 책 이름은 옛날 약속, 새 약속, 구약, 신약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 모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신약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참 모순이죠. 그렇죠? 어느 쪽이 맞을까? 약속이라는 쪽이 맞을까? 명령이라는 쪽이 맞을까? 네? 크, 배짱 좋으시다. 맞아요. 약속이죠. 왜 약속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까? 가장 당연한 이유,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어야 되는 당연한 이유는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명령하실 수는 뭐예요? 없고 약속밖에 못해요. 이야... 예. 이 사람은 교회하고는 별 취미 없는 사람인데, 예. 교회를 댕기시다가 막 차비렸어요. 예. 에이, 말이야. 그 지금 보니까 차비릴 만도 하네. 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을 해요? 명령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려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이 명령에 복종하라. 그 부리는 거 아니게? 그게 바로 무슨 질이라 그래요? 그런 걸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질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명령이라면 성경이 다 사실상 명령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갑질 하나님으로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갑질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갑질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선적 사랑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게 하나님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갑질하시는 하나님,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면서 이런 성경절을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어떤 성경절? 하나님은 갑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을질하시는 분이다. 네? 그렇죠? 자, 갑이 명령을 하면 어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갑의 요구에 뭐요? 응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을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갑질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갑질 대신에 무슨 질 하는 하나님이라? 을질하는 하나님. 을질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하나님이 뭐예요? 응해 주시는. 그게 을질이죠. 오히려 인간이 뭔가를 필요로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란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주시는 거야. 뭐를 바쳐서라도, 자기 자신을 바쳐서라도.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갑질이란 건 전혀 없어요. 100% 뭐예요? 을질. 이 을질을 좋은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섬긴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명령하면 인간이 그 명령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이 뭐예요? 섬겨주시는. 그래서 성경을 잘 공부를 하면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갑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뭐예요? 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치고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임에 틀립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은 섬김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을 섬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려는 하나님이라면, 명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명령이 약속이 될 수 있냐? 이제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참 자주 사용하는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가르쳐서 부르는 명칭. 명칭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의 아들.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냥 그렇게 평범한 명칭으로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지 않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나 나나, 너희나 나나 동급이다. 그래서 서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뭐예요? 위에 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 인자가 그 다음에 온 것은, 아, 이 하나님이 왔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돼? 낮은 사람이 뭐예요? 높은 자를 찾아와야 돼. 이건 하나님이 낮은 인간을 뭐예요?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놀랄만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고정관념과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다 정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온 것은, 아하, 이제 진짜 사람 놀래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많은 사람의 그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려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섬기기 위하여, 그 섬김의 최종점은 어디예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섬김입니다. 아, 참.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고용하시죠, 그냥. 좀 취직시켜 드리세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월급이 비싸냐고요? 아닙니다. 월급 없어. 네. 내 고용인으로서 최고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용인으로 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말을 멋지게 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나의 고용인. 월급 줄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거는, 아, 이분이 나를 섬기시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고용인이라면, 뭐 더 이상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외친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고용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누구게? 네? 그렇죠. 다윗이죠. 다시 시편 23장.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목자신. 목자신이라는 말은 나의 고용인이니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 목자가 왜 고용인이라는 뜻이에요? 고용인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다윗신, 하나님의 나의 목자신, 하나님의 나의 고용인인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요? 다윗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리시고 나에게 명령하시지 않고 나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면 자기는 뭐다라는 말입니까? 양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악산에 살면 여기서 살면서 제가 참 항상 참 좋다. 공기도 이렇게 좋고 설악산도 저렇게 아름답고 참 오늘 화엄사 가보니까 더 좋더라고요. 참 이거 이 멋진 이 공원을 누가 돌봅니까? 정부가 돌봅니다. 그 정부의 대표는 누구요? 문재인입니다. 그래서 이상구는 부르짖기를 문재인이는 나의 고용인이니 내가 뭐 더 이상 바랄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문재인이가 허지부지하면 이 공원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양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왜? 내가 양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고용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양이 목자를 섬기는 양 봤어요? 여러분, 이 양 중에 이렇게 목자님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그러는 양 봤어요? 없어요. 네. 목자님 물 한 잔 떠다 드릴까요? 그런 양 한 마리도 없어. 목자님 시장하시면 제가 풀 좀 떠다 드릴까요? 누가 누구를 섬기게 돼 있습니까? 목자가 양을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나는 양인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뜻을 알고 시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한 게 뭐 있겠노? 나는 대박이다. 여러분, 대박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대박. 대박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대박이 반대. 예? 네? 아, 큰 박.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큰 대자에다가 박수박자더라.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맞을 겁니다. 제가 TV에서 실금 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천국을 보내주실 것이고 잘못 섬기면 뭐예요? 국물도 없다. 이런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참. 그 슬픈 사실, 막 그런 사람들을 빨리 바로 잡아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분 안 된 여러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이제 찍어가지고 뭐예요?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저 몇 사람이라도 뭐요? 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내가 뭐요?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유전자 켜져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도. 아직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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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만 얼마나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 천국에 보내주실까? 이런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는 절대로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멀어졌으면 멀어졌지.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갑질하지 않아요. 명령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나를 섬기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은 나를 섬기시는 목자시니 나는 양아이가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야, 이거 참 멋진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때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는 뭐예요?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고 하는 그 와중에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변해가기 시작해. 왜? 나의 무의식의 그릇에 자꾸만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의 물을 부어주시니 내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렇죠? 조건적인 오해는 점점 희석이 되고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왜 명령으로 가득 찬 성경이 왜 그게 그 명령들이 그 수많은 명령들이 약속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참 암담한 명령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예수 믿고 맨 처음에 이거 읽고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예요? 이거 보니까 이거 나는 뭐예요? 가망이 있어 없어? 아이고, 나는 공자 선생님만큼도 온전해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누구처럼 온전하라고요? 네, 땅에 살았던 공자 선생님. 아유,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한 만큼 너희도 뭐예요? 완전하라. 이게 명령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댕기고 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큼 온전해지면 천국 보내주신다 이거지. 그럼 이를 악물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게? 가인이다. 이 말이 가인.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 그런 류의 사람들을 가인의 후예라고 부릅니다. 그 가인의 후예였던 사람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게?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그것이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뭐예요? 사도 바울도 본래는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만큼 완전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천국 간다고? 해보지 뭐. 그래, 다 해보니까 자기가 온 이스라엘 중에 뭐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딱 만나고서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내 정도가 되면 구원받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 정도 따라올 사람이 별로 없어. 참, 못난 자식들, 이거. 나 정도로 노력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살았어. 그 자기가 최고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탁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는 거꾸로 가고 있었다 이 말이야. 거꾸로 가도,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쪽으로 가지 않고 어떤 쪽으로 가고 있어서 조건적으로 막쫙 달리고 있어. 달리다 달리다 보니 나중에 무조건적인 예수님을 탁 만나니까 자기만큼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멀리, 뭐예요? 쫙 멀리 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 죄인 중에, 거꾸로 간 사람 중에 제일 멀리 간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아, 그렇게. 왜? 믿음으로가 아니면 옛날 자기처럼 해봐야 거꾸로밖에 뭐예요? 못 가니까. 반대편으로만 가니까. 그러므로 자기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죄인의 괴수였지만 이 죄인의 괴수인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아무 잘한 것도 없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예요? 오히려 죽이고 그런 자기를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와, 율법의 명령에 복종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로 옵니다. 그렇죠?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아무리 자기만큼 잘못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이야. 자기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주는 선물을 덤썩 받고 보니 그렇게 기쁘다. 그러면서 정반대로 바울은 무조건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 자,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이라면 여러분 오늘부로 하나님한테 사표 제출하세요.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네. 저게 진짜로 명령이라면
여러분, 상대방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명령을 할 때는 상대방이 내가 하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을 때 명령해야 돼요. 아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그 명령을 완수하라 라고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기 때문에 마치 내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뭐예요? 착각하는 사람만 명령이라고 받아들인다. 나는 이 명령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뭐예요? 없다. 그럴 때 이게 명령이라면 나는 가만 없잖아.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분, 다시 이게 명령이 어떻게 이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는 양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매일 하루 종일 하는 게 누구를 섬기는 일입니까? 양을 섬기는다. 그래서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 목자라는 말이 다윗이 말할 때는 이거는 그야말로 실감나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은 나의 뭐요? 고용인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윗이 하는 게 뭡니까? 양을 돌보고 늑대가 올까 봐 지키고, 그 다음에 양이 물이 필요하면 뭐예요? 물 있는 대로 데려가서 물 먹이고 또 그래서 목자가 양을 쉴만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둔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방향 감각이 둔화돼요. 다른 동물들은요 다 알아. 어디로 가면 물이 있고 어디 다 아는데 양들은 어리버리하기 거지없대요. 이제 그게 인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만 뭐예요? 쫄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먹기 좋은 풀 있는 데를 목자가 찾아놨다가 알아놨다가 양님들을 어떻게 모셔가요. 그래서 이제 물 먹고 풀 잘 뜯어먹고 이제 양님들 좀 쉬세요. 양님들이 주무시는 동안 저는 망을 봐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섬기는 거야. 그런 분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목자가 자기가 양들에게 하는. 그러니까 이 양치기를 하면서 다윗은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은 그런 목자시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이상구 박사를 섬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앉혀도 놓고 숨기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없는 내가 명령을 해봐야 그 명령을 상대방이 수행할 수 없는 명령을 하는 할 때는 그것은 명령으로서 가치는 뭐예요? 없어요. 그런데 그 명령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령을 즉 명령할 수 없는 대상에게 명령한다면 그 명령은 뭐일 수밖에 없다? 예? 네? 약속일 수밖에 없어.
갓난 아기가 태어났어. 엄마가 목욕해라. 그럼 갓난이가 목욕할 줄 알아요? 목욕해라 라는 말은 뭐예요? 목욕시켜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젖먹어라. 아기가 젖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젖먹어라 라는 명령은 젖먹여 주겠다는 약속일 수밖에 없다. 명령이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명령을 약속으로 하는 건 좀 미친 겁니다, 솔직히. 약속은 약속으로 해야지. 왜 약속을 명령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으로 바꾸어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그거랑 사랑하는 경우에만 돼. 서로 이 명령하는 사람이 그 대상을 지극히 사랑할 때 하는 명령은 그건 다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령은 오로지 명령일 뿐. 그렇죠? 약속은 약속이고. 그래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약속이다. 명령도 약속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은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내가 잘 알지만 내가 너희를 그렇게 온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약속으로 탁 받아들일 때 야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변하게 하실 수 뭐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령으로 말했다고 해서 내가 명령으로 알아들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힘껏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부터 고민이지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그 다음부터 고민. 내가 힘껏 하겠다고. 네, 제가 힘껏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게 대답하는 인간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즉 약속하시는 분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뭐예요? 모를 때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고 믿으면 모든 명령이 자연히 뭐예요? 무엇으로 들리게 될까? 약속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녀에게 여러분이 무엇을 명령하면 그 손녀는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무지무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알고 할아버지 그럼 언젠데? 언제 해 주시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돼. 그런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제1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명령이 탁 나옵니다. 아, 1장 3절인가. 그 흑암 속에, 네? 그 사단과 악령들을 가두어 놓은 뭐예요? 그 흑암 속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으란 말은 생명이 있으란 말이에요. 생명이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그 명령을 수행해?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는 그 명령 그 자체는 가만 보면 누가 누구에게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한 내가 빛이 있도록 하겠다 라는 선언이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절대로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온 거 아닙니다. 나사로 죽어 있는데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라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흑암 속에 빛이 있으라 하는 말을 꼭 같습니다. 그 주 사망만 있는 곳에 빛이 있으라. 그건 나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약속이라. 그래서 나사로에 나오노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약속을 탁 보내주니까 나사로의 모든 꺼졌던 유전자들 보여. 살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사로가 눈을 뜨고, 어? 내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살아서 그러는 거야. 가보니까 누가 있어? 예수님. 예. 그런 거지. 나사로가, 예. 저보고 살라고요?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으쌰, 살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 그 다음에, 5,000명이 모였어. 먹을 게 없어.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말은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뭐요? 내가 지금부터 하겠다. 그 뜻인 줄을 제자들은 몰랐다고. 제자들은 모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돈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하겠다고. 너희들이 어떻게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겠니? 내가 해야지.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 뭐라 그래야 돼,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읽고, 저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하자? 그래. 가난한 사람을 모여. 구원하고 도와주고 하자.
그러면서 뭐예요? 아, 천국 가기 힘들고. 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근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뭐예요? 천국 티켓 값이 상당히 비싸요. 입장권이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로서는 그 입장권을 살수 있게 없게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입장권의 그 비싼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미 그분의 목숨으로.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인의 이마에 뭐를 줬다? 표를. 가인의 표를. 여러분, 표 가지고 있습니다. 표 줬어요. 줬으니까, 그냥, 찾기만 하세요. 그 표를 어디서 준다더라? 그 표를 사회복지부 가서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줍니다. 돈안 받아요. 왜돈안 받아요? 아, 십자가에서 이미 그 값을 지불해놨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럴 때 뭐라 그러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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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힘나는 거예요. 입장권 이미 주어졌구나. 그리고 이 천국 입장권 힘들 때마다 뭐예요? 가끔 꺼내서 보는 거야. 내가 하늘나라를 가겠나 못 가겠나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권 줘놨는데 피 목숨을 바쳐서 입장권 미리 줘놨는데 아, 이 자식이 안 받고 말이야. 그 복지부 가서 그러니까 뭐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어. 여기 시청 시청까지 안 간대. 군청. 그 거기 가서 복지과에 가서 뭐예요? 저 천국 입장권 가지러 왔는데. 아이고, 아직도 안 받으셨습니까? 그럴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증. 대체로, 아, 이름이 같습니다. 여러분, 뭐, 그 입장권, 여기 이름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복지과 직원이 뭐라 그러게. 이거 꼭 버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버린대요, 그거를. 네. 그럴 리가 있나? 이게 공짜일 리가 있나? 그러면 구원을 포기하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귀찮아서 복지과에 가지도 뭐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 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윤기호 씨가 저보고 강의의 천재라고 윤기호 씨는 PD 중에 천재. 그래서 KBS 계실 때 윤천재라는 별명. 그 KBS 안에. 그 천재가 저보고 강의 천재라 그랬으니 천재가 그렇게 했다면 그 맞는 말일 거예요. 바보가 그랬으면 그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꼭 그 표를 간직하는데 어디다 간직해야 돼요? 안주머니?
안 주면 지갑 안에? 지갑 안에 간직했다가는 지갑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 간직해 놔야 이거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끔 가다가 꺼내보세요. 힘들 때마다. 보시고, 예, 보고, 뭐라 그래야 돼요, 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포기하다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입장권 다 줬다고? 그러면 아무 땅 사도 되겠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입장권 받았으니 지 마음대로 아무 땅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라 불러요? 영적 얌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얌체.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상구는 영적 뭐요? 얌체를 만들고 있다 그러게. 그게 제가 받는 오해. 가장 가슴 아픈 오해입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을, 이런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만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따라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그렇다면 저도 뭐, 마음대로 살도 그 좋아하던 술도 먹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입장권, 예, 입장권 지갑에 넣지 마시고 마음속 지갑에 잘 간직하면서 오늘 저녁도 잘 주무시고 내일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